안녕하십니까, 에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가 중복이었죠. 근데 오늘 닭을 삶았어요. 우리 오빠가 오려나 하고 했더니 연락이 없네요. 어디 다른 데 놀러 가셨나 봐요. 그래서 한마디만 중복이라 자기끼리 먹지. 그런가 봐요. 직원끼리 예. 먹는 것 같아. 닭을 이제 닭 안에다가 저기를 넣지 않고 이걸 국물을 내고 녹두랑 찹쌀을 섞어서 불렸다가 국물에다가 다시 이렇게 넣고 죽을 끓인 거예요. 녹두가 진짜 많이 들어갔는데, 그죠? 완전 녹두죽이 되버렸네. 보양식 맛있습니다. 보양식도 되고 지금 6시 전에 먹으니까 다이어트식, 그죠? 그렇죠. 아, 이거 소금 넣을 자리를 안 가져왔네 내가. 먹을다 그냥. 시끄럽다. 후추만 많이 넣어갖고 또 머리를 자르다가 손가락을 펴졌어요. 어찌나 그 숯을 섞어내는 가위 너무 잘 들어갔고. 휴지 뒷머리밖에 못 잘랐어요. 여기밖에. 위에 머리를 숯을 쳤어야 되는데. 저는 닭고기를 먹으면 날개만 먹어요, 날개. 날개 쪽지. 여덟 개 정도 먹어. 감사합니다. 저는 뒷다리만 먹습니다. 사실 날개가 제일 맛있잖아요, 그죠? 요새 삼계탕 집에 가면 삼계탕이 한 3만원 할까요? 그렇죠. 그래요? 반찬 몇 개 더 주고. 우아하게 먹어야 돼. 그냥 자연스럽게 먹읍시다. 이게 상황버섯이 들어가서 색깔이 이래요. 아니, 내가 상황버섯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왜 한약 약재라고 삼계탕 그 재료 팔잖아요, 몇천 원짜리. 그 안에 상황버섯 가루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래갖고 그냥 넣으면 좋겠지 하고 넣었는데 국물이 무슨 색깔이라 해야 돼요? 황토 색깔? 우리끼리예요. 버섯 색깔 때문에. 그래가지고 조금 맛있어요. 닭 비린내는 안 나는 것 같네. 우리 한동훈 장관이 축법소년에 대한 그 연령을 제한을 안 둔다고 그랬다는 소리가 있죠? 그죠? 그러죠. 100% 찬성입니다. 아까 제가 게시판에 올렸지만 편의점에서 그 먹고 하고 간 행동을 보세요. 10대 아이들이. 와, 요즘 아이들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는 거 그냥 예사예요. 그죠? 자기가 쓰던 쓰레기. 휴지도 그냥 아무데나 버리고. 아침에 출근하다가 나가다 보면 저 밑에 우리 테라스 밑에 보면은 밤새 아이들이 그린 거지. 응? 10대 아이들이. 맥주병에 소주병에 뭐 막 그 과자 봉지
널브러져 있어요. 그 벤츠에. 현진우 우대를 많이 멀었어요.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뭐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나라에 이렇게 청소년들이 국민, 썩어가고 있는데 국민의 의식의 문제입니다. 네. 청소년들이 정말 의식이 바로 되고 애들이 인성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끔 보면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소금 더 넣으셔야 되겠다. 찍어다주시려면 오늘 또 저희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희 또 구독자 한 분이 오랜만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보고 간헐적 단식을 한번 해보라고. 네 감사합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애절과 아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